안녕하십니까. 저는 콜밭의 북남점의 오정훈 점장입니다. 저는 콜밭의 강남점 1호점인 로스터미 캡틴으로 근무하였으며, 8호점 청담점에서 오픈맨으로 근무하고, 현재 11호점 분당점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밭의 분당점의 장난거리인 오픈클래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오픈클래스를 시작하기 앞서 콜밭이라는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밭은 2003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23살의 최연소의 나이로 콜밭의 챔피언십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현재 콜밭의 모든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두는 콜밭이 직접 생두를 피킹하고 농장을 직접 장하다니며 독자적인 배율비가 독자적인 로스팅으로 스윗 디저트 에스프레소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시드 투 컵, 그러니까 생두 하나에서부터 커피 한 잔까지의 그만의 열정으로 최고급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픈 클래스를 시작할 때 저희가 세 가지 이렇게 커피 추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프렌치 프레스와 그리고 에어로프레스, 많이 생소하신 커피 추출 도구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이 하실 핸드드립까지 제가 가정에서 손쉽고 원두를 정확하게 원두에서 커피의 맛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내려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커피 추출 도구를 보여드렸는데요. 똑같은 원두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저희 콜밭의 시그니처 블렌드, 저희 매장에서 모든 음료들은 콜밭의 시그니처 블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와 브라질을 같이 블렌딩한 커피인데요. 이 커피로 프렌치 프레스, 에어로 프레스, 그리고 핸드 드립이 됐을 때 똑같은 원두가 각기 다른 추출 도구로 인해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느끼시게 되겠습니다.